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너 그만 밑장 빼기니? 뭐야?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뺐지.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.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. 자 모두 잘 보죠.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. 폐 건들지 마! 손모가지 날라가 본대. 해머 갖고 와. 잠깐.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? 홀로 동네 산책을 다니던 흥봉이 공원 구석 벤치에서 벌어졌던 야바위 견판에서 아빠의 돈으로 산 사료 2kg을 잃고 시비에 빠져있다. 으이구 행복아. 아빠 니 까불 때부터 그러지 않았다. 인제야 갓 5개월 된 놈이 토박이 나오고. 아빠는 진짜 너무해. 행복이 맘도 모르고 슬퍼도 내가 슬프지. 인제 어쩔 거야. 사료 다 잃어버리고 행복이 굶어 굶어. 다이어트 하자 다이어트. 아빠 미워. 이유 어떻게 하면 야바위로 잃은 사료를 되찾아올까 고민하던 행복이는 유튜브에서 어느 날 전국 최고의 야바위 고수 형비글 선생을 보게 된다. 저 현란한 선물님. 그래 저분이야. 비글 선생님이라면 날 최고의 야바위 견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. 결국 행복이는 할머니의 가방에서 돈을 훔쳐 집을 가출한다. 그리고 전국 야바위 고수 비글 선생이 사는 서울로 향하는데 지금 야바위를 배우고 싶다고 날 찾아온 게야. 기가 저 1kg짜리 사료를 들고. 린, 네. 넌 야바위 하지 마라오. 눈빛이 길에서 객사에 발자야. 날려 돌아가라오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어떡하지? 아니야,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.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. 꼭 전국 최고의 야바위장이 될 거예요. 도와주세요, 선생님. 그럼 너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어? 원리요? 그라우. 원리. 원리를 찾아라의 원리. 모르나우? 잘은 모르지만 찾아볼게요. 그런데 제가 왜 원리를 찾아야 하죠? 넌 이유가 있어서 사료 잃고 가출했냐 이놈아? 야바위꾼의 첫 자세가 야수의 눈을 가지는 게이야! 그렇게 행복인 비글 선생의 수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미션 야수의 눈 가지기 훈련에 돌입하는데 아우 눈 아파. 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? 아빠 보고 싶어. 아파. 첫 번째 미션부터 고난의 연속인 행복이. 과연 행복인 비글 선생의 미션을 이겨내고 최고의 야바위장이 될 수 있을까요?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.